대방광 불안경 세계 성취품 제4라. 이제 세계 성취품으로 악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사리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일체 세계의 바다와 일체 중생의 바다와 일체 여러 부처님의 바다와 일체 법계의 바다와 일체 중생의 어부 바다와 일체 중생의 근욕의 바다와 일체 여러 부처님 법륜의 바다와 일체 삼세의 바다와 일체 열애의 원력의 바다와 일체 열애의 신변의 바다를 거기도 이제 두루 관찰하사 저도 넉줄 위의 것이 각까지 됐다 합니다. 두루 관찰하사 이와 같이 관찰을 마치시고 관찰을 하고서 이제 보현보살이 설법입니다. 일체 도량 중에 여러 보살에게 널리 일러 말씀하사대 불자들이여 부처님 세존이 일체 세계해가 성교를 아는 성취하고 파괴가 되는 것을 부처님이 잘 아신단 말이죠. 그렇게 잘 아시는 청정한 지혜를 불가사이다. 그 지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와토를 다 달았으니 불가사의와 불가사의와 다 그런 식으로 했나 그렇게 해도 저 밑에 보면은 말이 됩니다. 일체 법계 알리배를 아는 지혜도 불가사의 또는 일체 무변 불해를 연설하는 지혜도 불가사의 일체 중생의 욕망과 견해와 근의 감관의 바다를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도 불가사의 일념의 일체 삼세를 두루 아는 지혜도 불가사의 일체 열애의 무량 원해를 현시하는 지혜도 불가사의 전부 다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빼놓으면 뭐 없는데 일체 법계 알리배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 일체 무변 불해를 연설하는 지혜가 불가사의 아 그건 다 했네 일체 열애의 한량없는 원해를 원어 바다를 현시하는 지혜도 불가사의 일체 부처님의 신변해를 시현하는 지혜도 불가사의 법륜을 굴리는 지혜도 불가사의 다 불가사인 줄 알면 돼요. 불가사인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이 벌써 틀린 거지. 연설해를 건립하는 것도 불가사의 청정한 부처님의 몸도 불가사의 무변한 색상의 바다로 널리 조명하는 것도 불가사의. 다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상과 및 부처님의 97 대인상 같은 거 또는 80 수용호 같은 거 30 이상 80 종호 그런 겁니다. 거기에 딸려서 좋은 여러 가지 좋은 몸매를 가르친 겁니다. 상과 미 수호가 다 청정한 것도 불가사의. 무변한 색상의 광명 바다, 광명 바퀴의 바다가 구족히 청정한 것도 불가사의. 가지가지 색상 광명의 구름 바다도 불가사의.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냥. 불가사의인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수승한 보배 불꽃 바다도 불가사의. 보배 불꽃이라는 것은 광명이 보배 불꽃처럼 빛나는 거죠.
말 소리를 그 성취하는 바다도 불가사의. 세 가지 자재해를 시연해서 일체 중생을 초복하고 성숙하는 것도 불가사의. 부처님은 세 가지에 다 걸림이 없죠. 세 가지에 걸림은 따로 세 가지도 여러 가지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3세에도 걸림이 없고 또세 가지는 중생 세계, 부처님의 세계, 기세간 그것도 세 가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세 가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진제, 속제, 중도제도 세 가지 차지한 거고 용맹으로 용맹스럽게 모든 중생을 초복하는 바다로서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없는 것도 불가사이라. 그저 그냥 한번 공연시 지나가는 것이 없지 다 깊은 의미가 있고 깊게 깊게 다 보살피고 다 무슨 깊은 곡절이 다 있는 거죠. 깊은 그 배려가 있는 거라요. 불지에 안주하는 것도 불가사의. 열애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사의. 유실력으로서 호지하는 것도 불가사의. 일체 부처님 지혜의 소행을 관찰하는 것도 불가사의. 모든 힘이 원만하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힘이 원만하여, 그 부처님의 힘을 능히 최복할 수가 없는, 꺾거나 굴복시킬 수 없는 것도 불가사의. 한량 없는 공덕이 능히 초과할 수가 없는 것도 불가사의. 부처님은 무외의 공덕인 건 무량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공덕을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보다 더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더 초과할 자가, 능히 초과할 자가 없는 것도 불가사의. 무차별의 차별이 없는 삼매에 머무는 것도 불가사의. 신통 변화도 불가사의. 청정 자재지도 불가사의. 일체 불법을 능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도 불가사의인 그와 같은 일체법을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실력과 이 일체 열의 유실력을 받들기 때문에 갖추 선설하겠다. 설명하겠다 말이죠. 설명하는 목적은 뭐냐?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때문입니다. 일체 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에서 안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설을 하겠다 말이죠. 선설이 내나 연설이죠. 일체 세계의 바다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의 자제하게 장엄한 바이기 때문이요. 일체 겁혀 가운데 하여금 일체 겁혀 가운데 열애의 종성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설한단 말이죠. 하여금 일체 세계의 바다 가운데서 모든 법의 진실성을 현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한량 없는 견해의 바다를 따라서 연설을 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모든 감관의 바다를 하여금 따라서 방편으로 하여금 모든 불법을 내게 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낙욕의 바다를 따라서 낙욕이라서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쪽, 좋아하는 것을 다 따라서 일체 장애산을 최파하기 때문이요. 장애산이라서는 가로막힌 산이죠. 길은 멀고 해는 저무는데 산이 가로막히면 영안 좋죠. 장애산. 장애산이라서는 업장, 보호장, 번외장. 그런 것들이 다 장애산이라요. 번외장, 소지장 그런 게다 장애산이요. 장애물이 그냥 장애산이요. 장애물들. 일체 중생 마음 심행의 바다를 따라서 하여금 출료의 도를 깨끗이 수치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출료의 도라는 것은 해탈입니다.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도. 벗어난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여러 가지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죠. 일체 보살로 하여금 보현의 원해 가운데 안주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그런 때문에 내가 지금 연설을 하겠단 말이죠. 아따 그다 하나 말하는데 굉장히 목적이 많죠. 다목적 땜같이 다목적 설법이래요. 목적이 많은 설법이죠.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한량없는 도량중해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기 때문이며 하여금 일체법에 애락을 징장하기 때문이며 광대한 진실 신의 바다를 내게 하기 때문이며 또 보문 법계장신을 하여금 깨끗이 닦기 때문이며 보현의 원해를 원의 바다를 알립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깨끗이 닦아서 삼세 평등지에 들어가는 삼세 평등의 지혜 눈에 들어가는 것을 삼세 평등 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깨끗이 다스리기 때문이며 하여금 일체 세간장 대해의 바다를 징장하여 보조하기 때문이며 하여금 다란이의 힘을 내서 다란이는 총기죠. 모든 걸 다 총괄한 거예요. 총기의 힘을 내가지고 옛날 일정 때는 총독부 하면은 뭐 가장 차는 힘이 있었죠. 막강한 힘이 있죠. 총독부라면 상감 마마도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 총독부보다 더한 것이 총기 다란이 힘이라요. 총독이나 총기나 비슷하죠. 일체 법륜을 가지기 때문이며 하여금 일체 도량 가운데서 불경계를 다해서 모두 다 계시하기 때문이며 일체 열애의 법문을 개천하기 때문이며 열 개자 열 천자요 밝힐 천자 법계의 광대하고 매우 깊은 일체 지성을 징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징장이란 말은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송을 말합니다. 설법을 합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곧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되 지혜가 매우 깊은 공덕의 바다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지혜가 매우 깊고 공덕이 무진장으로 많지요. 시방의 한량 없는 국토에 널리 나타나서 모든 중생이 응당 올바를 따라서 중생이 볼 수 있는 것에 거기에 수궁해서 광명이 두루 비춰가지고 법륜을 굴리시며 시방 세계를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파자요 파 불가사의를 그냥 쉽게 하려면 파사의 파자가 불가란 뜻이죠. 불가파자 불가사의가 바로 파사의란 한자 이렇게 간편하게 쓰는 자도 있죠. 불가파자 한자가 투자를 의미를 포괄하고 있죠. 부처님은 한량없는 겁에 다 장엄하고 청정하사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하여금 성숙하사 일체 모든 국토에 출웅하시며 부처님의 경계가 매우 깊어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널리 중생에게 보여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니 들어감을 얻게 하시니 불경계는 매우 깊어서 생각조차 못하는 그 세계에 중생들이 들어가게끔 부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생들의 그 마음이 작은 법을 좋아하고 온갖 존재에 집착하는 범부 중생들은 부처님이 깨달은 말을 능히 통달하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부처님이 깨친 것을 통달한다면 다 부처 되어버리라고. 그건 꿈에도 모르죠. 이몽연제라
꿈에도 못 봤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말도 있죠. 미몽견제라. 꿈에도 보지 못했다. 천사 도덕은 미몽견제란 말이 있죠. 좌탈진망은 마음대로 해도 천사의 도덕은 꿈에도 못 봤다고. 천사 도덕은 미몽견제라. 좌탈진망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공부를 잘해서 앉아서 몸을 벗고 서서 죽는 것은 좌탈진망은 수불무나 비록 없지 아니하나 좌탈진망하는 거 좌탈진망 그 정도는 될 것도 아니라요. 선사의 도덕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선사는 석상스님이죠. 석상스님의 제자 구봉스님이 태수자 보고 그랬죠. 태수자가 향을 하나 딱 꽂고는 향 타기 전에 그냥 몸이 가만히 앉아서 가버렸잖아요. 공연식이 그렇게 사람 가게 만들었어. 구봉스님이. 구봉스님이 태수자를 조실로 오시니까 반기를 들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제안한다고. 그래 테스트 하니까 답을 못하고는 저렇게 향을 꽂고는 가버렸잖아요. 앉아서 몸을 벗는 것을 좌탈이라고 하고 서서 가만히 몸을 벗는 것도 인망이라고 그래요. 좌탈과 인망은 비록 없지를 아니하나. 그러나 옛날 석상스님, 천사는 석상스님이죠. 석상대사. 석상대사의 그 도덕은 꿈에도 못 봤다. 있을 제자는 어조사요. 꿈에도 보지 못했다. 이 자는 안색이에요. 부처님 경계를 꿈에도 못 본 사람은 못 들어가지요. 그 마음이 작은 것을 좋아하고 소승법이나 작은 소법을 좋아해가지고 온갖 존재에 집착한 사람은 부처님은 깨달은 바를 능히 통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청정한 믿음과 견고한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좋죠. 정신하고 견심, 청정한 믿음하고 견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주 참 신심이 놀랍고 또한 그 의지가 강한 입지가 높은 견고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항상 선지식을 친근함을 거두리니 선지동자처럼 선지동자는 선지식을 53명이나 친견해가지고 성불해버렸죠. 일체 부처님이 그 힘을 주어요. 그 사람에게는 주어서 그 사람만이 이에 열애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정신 견심이구만요. 정신과 견심. 줄이면 그래요. 정신하고 청정한 믿음하고 견고한 마음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선지식을 선지식 만나게 돼야요. 보응 선지식이라. 부처님 법을 잘하는 사람을 진리를 통달한 사람을 선지식이라 합니다. 선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익은 지식은 못 쓰고 좀 선지식이라 해야 돼. 설해야 돼. 이거 부르면 못 쓰죠. 일체 재벌이 그 힘을 주어서 그 사람만이 열애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 밑에도 이제 좋은 선법을 가진 사람이죠. 모든 청광을 떠나서 마음이 청정하여 청광이라서는 아첨하는 거죠.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에게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에게 가양 떨고 굽신굽신 하면서 그 있는 없는 그런 것을 다 비유를 맞추면서
아첨하는 거죠. 광이란 말은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그런 걸 다 떠나서 마음이 청정하여 항상 자비를 좋아하고 성품이 항상 기뻐요. 썩게 하려면 그것도 안 좋지요. 기쁜 얼굴과 기쁜 마음을 갖는 게 보살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말고 가난해도 아첨하지 말아야죠. 부의 부교라. 부자가 되어도 교만함이 없고 부자 있으면 부자가 되면 자기가 돈 있다고 교만하지요. 배경 있다고. 가난하다고도 아첨하지 말란 말. 아첨이란 첨자요. 이건 교자고. 그렇게 되면은 좋습니까? 하고 공자 제자 자공이가 물으니까 공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부자가 되어도 애를 좋아하고 가난해도 더 도를 좋아할 줄 알면 더 좋은 거라고 그랬죠? 안빈낙도 하면 더 좋죠? 안빈낙도? 지욕이 광대하여 뜻과 욕망이 광대하여 깊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법을 듣고 열애의 정법을 듣고 기쁜 마음을 낼 것이며 보현의 모든 원지에 안주하여 보살의 청정한 도를 수행하여 법계가 허공과 같음을 관찰하는 그 사람은 이는 이에 부처님의 행차를 능히 알 거라면 부처님이 행하신 그 자리를 부처님이 수행하신 그곳을 수행한 그 법을 능히 알 것이란 말이에요. 법계가 허공 같은 걸로 관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원이 다 공했고 모든 세계도 본래 없고 자타가 본래 없는 거죠? 그러면 참 좋겠네. 걸림이 없으니까. 허공이라서는 걸릴 바 없죠. 이 모든 보살이 설리를 얻어서 좋은 이익을 얻어서 부처님의 일체 신통력을 보니 그 밖에 도를 닦는 자는 능히 알 수가 없고 보현의 행을 하는 사람이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행해야 깨친다는 말 아니요. 이런 대승법을 배워가지고 대승법을 실현해야지 깊은 산 중에 가서 이먹거나 찾는 것은 소승법이라 사실상 그렇지 않겠어요? 중생이 광대하여 그지없건을 열애가 일체를 다 혼염하사 일체 중생을 다 혼염해서 선호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죠. 정법륜을 굴려서 이르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피로자나의 경계의 힘이라 일체 세계가 나의 몸에 들어가요. 모든 세계가 보현보살의 몸속에 다 들어가요. 보현보살의 몸이 얼마나 크든지 모든 세계가 보현의 몸속에 들어가요. 우리도 보니까 보현의 몸속에 지금 들어있는 존재네요. 우리들이 머무는 바 여러 부처님도 또한 그래. 부처님도 보현의 몸속에 다 들어가요. 그대는 응당 나의 털구멍을 관찰해 보라. 영관하 제모공 하라 하라토로 타세요. 그래야죠. 이것이 저 관암신인 도장이 토를 다시다가 조금씩 빛나는 수가 있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불완전해요. 신도 거짓말 하는데 뭐. 신도 거짓말 하듯이 나도 마시다 재채기하죠. 내가 지금의 그대에게 불경계를 보여주리라.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현의 행원이 변제가 없거늘 변제란 말은 한계죠. 한계가 없거늘 내가 이미 수행하여
보현의 행원을 다 수행해서 구조감을 얻었으니 보안의 경계. 그래서 보안경도 있죠. 화엄경을 별명이 또 보안경이라도 하고 보안보살도 있고 보안의 경계는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를 터득한 그 보현보살의 광대 무변한 지혜의 눈의 그 세계가 보안의 경계입니다. 원각경에 보면 보안장이 있죠. 보안보살, 보안의 경계, 광대한 몸이요. 그게 바로 부처님 열애장신 삼매죠. 열애장신이죠. 비로자나 바로 보현의 깨달은 몸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향하는 바니 응당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때 보현보살 마사리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사대. 이제 세계 성취품을 말합니다. 세계가 성취한 것을 여러 불자여 세계해가 열 가지 사실이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여러 부처님이 이미 연설하고 현재도 연설하고 이 다음 장래에도 연설하시니 어떤 것이 열 가지 사실이 되느냐. 서울 사람들은 진지하지를 못해요. 서울 사람들은 이 저는 서울이 부산만 훨씬 못해요. 부산은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이 듣는 자세가. 서울 사람들은 숫자도 얼마 안 되면서 진지하지 못해서 친이 안 나서 못하겠대요. 친명이 안 나요. 여기도 지금 내가 별로 친명이 안 나요. 나는 수만 명 많이 모으면 더 신명이 잘 나서 더 잘 나올 텐데 꼭 어린애 같죠? 어린애들이 사람 많이 모이면 좋아라고 하죠? 신명이 나면 설명이 더 다채롭게 나올 건데 열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이른바 세계해가 일어날 때 갖추어져 있는 생기는 그 인연이죠? 인연과 또 세계해의 의주한 바와 열 가지를 밑에 다 설명합니다. 세계 성취품이니까 세계 성취에 대한 설명이요. 또 세계해의 형상, 세계가 생긴 모습, 또 세계해의 체성, 흙으로 생겼냐 또는 보석으로 생겼냐, 쇠붙이로 광물질로 되었냐 하는 그게 체성 따위. 또 세계의 장엄, 극락세계 장엄 같은 거, 화장세계 장엄 같은 것은 사바세계 장엄보다 더 좋죠. 세계의 장엄과 세계의 청정함과 세계에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심과 세계의 겁주와 세계의 세계 바다의 시간이 다 다르죠. 극락세계만 해도 사바세계보다 시간이 굉장히 장원하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살이 세계하고 우리 인간 세계하고 시간이 다르잖아요. 하루살이는 24시간이 일생이요. 인간은 100년이 일생이고 그래서 겁주가 다 달라요. 겁이라는 시간이거든요. 또 세계해의 겁의 전변하는 차별과 세계해의 차별이 없는 문이라 그런 열 가지 사실이란 말이죠. 열 가지 사실을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다. 여러 불자여 세계해가 이 열 가지 사실이 있는 것을 대략 말했거니와 만약에 광범위하게 말한다면 세계의 미진수 등과 같아서 과거, 현재, 미래 여러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현재 말씀하시고 장래에 말씀하실 것이다.